2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동행에 사인되는 코드는 D코드, A7코드, 두 번째 칸에 세 할을 잡아주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 들어가는 B 마이너 코드입니다. G 코드, A 코드, E7 코드. 이렇게 6개의 코드가 들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B 마이너가 되겠습니다. 슬로우 곡은 D 같으면은 4, 3, 2, 3, 1, 3, 2, 3, 4, 3, 2, 3, 1, 3, 2, 3 이렇게 치겠죠. 그래서 A7에서 이제 B 마이너를 가야 되는데 먼저 B 마이너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엄지가 D의 4개에서 거의 아래쪽에 이렇게 밑에서 받쳐주는 느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위로 올라오면 전혀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거의 밑에서 받쳐줍니다. 집게손을 반듯하게 펴서 집자마자 5분줄을 치는 연습을 해야죠. 5분줄을 집자마자 5분줄을 쿵 칩니다. 이게 되면은 2번 손, 3번 손, 4번 손이 하나하나하나 들어가지고는 연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이, 세 개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같이 이렇게 굳이 세게 잡지 않고 같이 들어가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2번, 3번, 4번이 동시에 같이 이렇게 거의 같이 들어가야 되죠. 같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게 좀 되고 나면은 직교손을 잡으면서 5분줄을 먼저 쿵 치고 세 개가 들어가면서 직교손이 3분줄을 칩니다. 5, 3. 그러니까 새끼손이 잡힌 상태에서 3분줄이 이제 쳐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벌써 안 잡아진 상태에서 쳐진다거나 그러면은 소리가 틀리게 나오니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 3, 5, 3, 5, 3, 5, 3 이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보통 B마이너를 잡는 데까지는 1등이 보통 넘게 걸립니다. 그럼 이제 A7에서 B마이너 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떼고 떼고 이렇게 A7과 B마이너 혹은 G와 B마이너 이 연습을 먼저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동행 전체적인 설명을 보시겠습니다. 아르페지오 부분에서는 4, 3, 2, 3, 1, 3, 2, 3, 4, 3, 2, 3, 1, 3, 2, 3 이렇게 치겠죠. 물론 코드가 두 개가 들어간다면 4, 3, 1, 2, 3, 5, 3, 이렇게 치겠죠. 첫 부분에 노래가 들어갈 때 멈추지 말고 계속 치고 노래가 들어가야 됩니다. 반박자가 쉬고 노래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반주를 계속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 줄 마지막에 도돌이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줄 중간으로 올라갑니다. 빈 밤을 오가는 날은 하고 그쪽 부분으로 갔다가 이제 세 번째 줄의 마지막 부분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건너뛰어서 네 번째 줄로 넘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마디 D에서 반만 쳐야 되죠. 반만 치고 스트로크 들어갑니다. 스트로크 들어갈 때는 짠, 짠, 짠. 그러면 반은 아르페지오. 잔자그 잔잔자그 쳐도 괜찮고 혹은 잔잔자그 잔잔잔자그 쳐도 괜찮습니다. 잔잔자그 그런데 스트로크 패턴을 한 번씩 교대로 변형적인 것 함께 섞어주면 더 좋겠습니다. 변형적인 것은 잔잔자그 세 번째 박자가 자그자 이것만 다르고 그 다음 모든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스트로크 부분 보면은
번씩 교대로 이렇게 변형적인 것과 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줄 27번째 마디부터 다시 아르페지오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간주가 들어가고 21페이지 첫 번째 줄 마지막에 달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제 돌아가야죠.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라고 하는 부분 20페이지 네 번째 줄 세 번째 마디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맨 밑에 줄 내려와서 20페이지입니다. 세 마디만 하고 나서 이제 코다가 있죠. 이 코다에서 이제 21페이지 이제 두 번째 줄 마지막 후주가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모든 게 끝이 나죠.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반주를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햄머링과 베이스 러닝 그리고 전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